오늘 오전 영광 안마도 해상에서 선원 6명을 태우고 조업 중이던 어선이 전복됐습니다. 5명은 구조됐지만 선장은 선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9.77톤급 어선이 바닥을 보인 채 뒤집혀 있습니다. 해경 구조 헬기가 투입됐고 어선에는 해경 특공대가 올라가 구조 작업과 함께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영광군 안마도 북서쪽 10km 해상에서 어선이 전복됐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오늘 오전 11시 25분쯤. 인근을 지나던 선박이 선원 5명을 구조했고 해경이 선내에서 심정지 상태의 50대 선장을 발견했습니다. 먼저 항구 구조자들이 들어가는데 계속 여기 물살이 좀 센가 봐요. 소탄실에서 발견했어요. 당초 선박 출입항 시스템에 기재된 대로 승선원을 5명으로 파악했던 해경. 구조된 선원들이 선장이 선체 내부에 남아있다고 진술하면서 추가 구조 수색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5명으로 신고했는데 6명이 특별적으로 나갔던 거예요. 인원 파악에 엄청 혼선이 있잖아요. 해경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는 한편 실제 승선원 정보가 다르게 기재된 경위 등 위법사항 여부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